방금 해석했는데 어떻게 해서 해석이 되는 거 봐. 이것은 다른 코끼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자, 위험이 있다고요. 위험이 있는 무리들한테. 알겠어요? 위험이 있는 무리 속에 있는 다른 코끼리들한테 경고합니다. 라는 문장이야. 있고 그 뜻을 알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만약에 그 뜻을 몰랐을 때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를 잘 찾아보는 거야. 그럼 자, 주어는 this가 보이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은는 이가 하나 있어. 이것은, 그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감각적으로만 은는 이가를 생각하지 꼭 붙일 필요 없어. 그냥 해석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내가 너네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내가 은는 이가를 붙인다고 하는데 해석할 때 꼭 은는 이가를 붙일 필요 없어. 알겠죠? 코끼리가 위험해요. 그래서 경고한대요. 이래도 돼요. 알겠지? 응. 그렇지만 영자가 할 때는 좀 틀려. 영자가 할 때는. 서술형 문제가 들어갈 때는. 알겠죠? 자, 이것은 경고합니다가 동사지요. 동사는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자동사와 타동사. 뒤에 보니까 디어더가 있다. 디어더라는 것은 우리가 구분대명사라 해서 꼭 명사가 오지요. 그래, 안 그래? 자, 어더냐, 디어더냐. 이거 이제 시험에 나왔다고 하죠. 그럼 어너더 다음에는 무슨 취급이라 있어? 단수라겠지. 근데 S가 붙어 있으니까 이건 딱 보고도 아니야. 알겠지? 응. 자, 어더 다음에는 복수라겠죠. 그럼 봐. 디어더가 나왔어. 정해진? 그냥 the other elephant죠. 정해진 다른 코끼리들. 정해진 여러 가지야. 알겠어요? 또 다른 무리겠죠. 또 다른 무리.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게 목적이겠지. 이해됐니? 다른 코끼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매동시? 삼형시. 이는 품사가 뭐야? 전치사야. 뒤에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명사 나와야 되죠. 그럼 hold, 때라는 게 나와서 때. 자, 이걸 찾을 때 우리가 명사로 찾아야 돼. 뭘로 찾아야 돼? 명사. 사전으로 hold를 찾아보세요. 명사가 있나 없나? 지금 찾아봐 빨리. 있었어요? 뭐야? 때죠? 여기 봐. 더를 더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명사로 찾아야 되겠지. 자, 그럼 of야 뭐냐고요? of 품사가 뭐니? 전치사. 그럼 이게 중요하겠니? 대인절과 중요하겠니? 그렇지, danger. 이건 해석 안 해도 돼. 알겠지? 그러면 자, 이것만 해. 그러면 어떻게 위험 속에 있는 뭐에? 무리에게.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어부는 의라겠죠? 그럼 해석을 가르쳐 줬잖아, 계속. 그러면 눈을 감고 시작하는 거야. 눈을 감아봐. 영자가 할 거야. 이것은 경고합니다. 다른 코끼리들에게. 생각하는 거야. The other elephant. 무리 속에 있어. In herd까지. 위험 속에. Danger인데 그냥 봐봐. 여기 봐. 눈 떠. 여기 위험, 무리 속에 했는데 위험해서, 위험한 그랬어요. 근데 명사 써놓고 명사 쓰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뭐 붙여주는 거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가 된다? 형용사나 부사가 되니까. 알겠지? 이렇게 하면서 영작을 암기하시라고. 여러분 여기 봐. 금요일날 쓰시는 게 한글로 주기 때문에 서술형 대비야. 서술형 대비. 뭐라고요? 서술형 대비. 이걸 모르니까 가 떨어지는 거야. 본문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본문을 해석을 보고 영장만 하면 끝난다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럼 다 가르쳐주잖아. 이게 전치사가 붙어야 되는지 안 붙어야 되는지. 이걸 설명을 여기서 배우고 학교에서는 적용을 하는 거잖아. 이해돼? 정리하세요.